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두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해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 낫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의 첫 번째 독서인 바오로 사도의 테살로니가 1서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눈에 띕니다.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들려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쓴 이 구절의 해석으로 인해서 세기 말이나 어떤 특정한 시기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는 종교가 참 많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의문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도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귀중한 오늘의 이 시간을, 현재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의미이죠. 물론 우리에게 있어 과거와 미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를 영어로는 present, 곧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의 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마을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가십니다. 이사야 예언서를 봉독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보내신 이가 바로 당신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며 구약의 예언들이 이제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죠. 바로 여기서 갑자기 복음 속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좋게 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채고서는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릴 적부터 봐왔던 그이가 예수님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눈과 귀는 금세 가려지고 막혀버립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한 믿음보다 잘 아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내렸다는 구약의 역사를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주님의 기쁜 소식, 해방과 치유, 은총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향 마을 사람들, 곧 하느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을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반으로 나누시면서 한 가운데를 가르고 지나가십니다. 분노와 의심, 오해와 착각으로 똘똘 뭉쳐진 인간의 마음 한중간을 완전히 반으로 가르시고 해체시켜 주심으로써 새로이 보고 듣고 믿을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오늘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소중한 오늘을, 귀중한 현실을 살아가라는 것과 새로운 눈과 귀를 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갈라놓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청해봅시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야 빛 비추소서.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을 더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마을이 하나 되어 준비했답니다. 예! 만들고 있어요.